오늘 우람분절이라고 내 눈에만 그런가 오늘 사람이 많아 보여요. 부처님 목소리는 원음이라 그래서 마이크 필요 없이도 다 들리고 알아듣고 했다는데 나는 아직 이런 거 의지해야 되는가 봐. 원음이라 그러는 건 부처님은 당신 말만 한마디로 인도 살 때는 인도말로 했는데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알아듣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는 게 원음이에요. 둥그런 자. 그래서 원음일연에 이류가 등해라. 그 원음 한마디에 각각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알아들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거기에 많이 모자라다. 생본 무생이요 멸본 무멸이니 생멸이 본래 허망하야 실상이 항상 머물도다. 오늘 저 여러분이 많이 오신 게 아마 먼저 가신 가족,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평소보다는 오늘이 아주 딱 천도하기 가장 1년 중에 알맞은 그런 날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아침 일찍부터 지난 49일 전부터 기도 열심히 해서 살아생전 못다한 효도까지 겸해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먼저 가신 분들 천도하는 의미로 우리 모두를 제자라고 그러고 보내드릴 분들을 영가라고 그래요. 돌아가신 분들을. 그래서 영가를 천도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거의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몇몇 가지가 중요해서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보내드리는 분들의 마음과 그 정성을 받아서 그 의미를 찾고 알아듣는 영가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각성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서로 모르면서 모르는 소리 하면은 영향이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모두가 첫째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허망하다. 왜냐? 생긴다라고 하는 것,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 원래 이거 의미 없는 거였고 생기는 것이 없었기에 없어질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불생불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속으로 하루도 10번씩 이상 읽는 반야신경에도 나왔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최초에 우리가 보리심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보리심이라는 것이 각성이야. 깨달음이라는 말이지. 무슨 깨달음이냐. 방금 얘기했던 것. 생하고 멸한다는 것. 우리가 언젠가 내 나이 70이면 70년 전 어느 날 이렇게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 생자인데 이것이 본래의 우리 자성에 우리 마음 본래 자리로 따지자면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이 작용이 전혀 마치 물거품 같고 번개불 같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 속에서 잠시 엉켜있는 걸 실상 참모습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충성을 다하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현생에 그리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내생의 모든 업식까지도 좌우한다. 그게 무엇으로부터 잘못 생각된 것일까? 그것이 금생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논하는 것으로 따져보면 이 내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말 때 우리 중생세계에서 첫째는 크게 이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몸뚱이하고 섞여서 이렇게 영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크게는 두 가지가 합쳐지는데 온전히 합쳐진 게 아니고 가합이라 거짓으로 잠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개의 원소, 지수합풍하는 이것이 오원 중에 색을 말하지. 오원으로 다섯 가지 무더기가 잠시 거짓말로 뭉쳐져 있단 말이야. 이 생에 살아가려고.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를 내가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 서로 합쳐져 있어. 때가 되면 다 흩어져 버려. 그래서 이것이 진짜가 아니다. 허망한 것이다. 물거품 같은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오온이 아까 말한 색이라고 하는 분은 물질을 말해서 그 물질이 대표적으로 지수화풍. 거기에 정신세계라고 하는 소위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색과 마음이 가합 합쳐지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상행식 그래. 그 따지고 보면은 오원이 다섯 무대기가 아니라 여덟 무대기이기도 해. 물질 쪽으로 말하는 색이라고 하는 것이 지수화풍이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것, 의식, 이게 마음짜리고 그래서 그것이 두 개가 이 세상 살아있는 하나는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온이라는 정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없는 거예요. 잠깐 저끼리 야합해가지고 뭉쳐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기적으로 때 되면은 흙은 흙으로 불은 불로 물은 물로 저들이 다 제 갈 길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것을 중심이다 하고 그것이 나의 진면목인 줄 알고 70년, 80년, 100년까지 거기다 가진 충성을 다 해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은 뭘 발라 쌓고 조금만 뭐면 먹여 쌓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70년 자기 몸뚱이에 충성한 사람하고 80년 충성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 충성 많이 한 사람하고 대충 한 사람하고 나이 먹어보니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다를까? 내가 볼 때는 한계도 없어. 가짜한테 충성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제갈게 내몰라라 우리가 충성해준 가치는 한계도 없고 제갈게 가버리는데 왜 거기다가 어리석게 평생을 충성을 하냐고. 응?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것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태가 전쟁도 그렇고 쌈박질하는 것, 남 시기 질투하는 것 이것도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나. 이거 제대로 알고 이거 제대로 놓아버리면 무가에 무가에 아무 걸림이 없으면 자유가 생긴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식견으로
식자풍으로 얘기하면 해탈이라는 거예요. 해탈.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걸림이 없으면 자유인이 돼. 해탈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분들을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인은 길 가는 사람인데 아무 장애 없이 자기 가고자 하는 데를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말고 또 누가 있어?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인데 그 길이 옳은 길인데 왜 그 길을 안 가고 자꾸 억지로 스스로 발목을 묶어 쌓고 그러는지 몰라.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부의 시초와 끝은 그거여. 시종은 생멸은 없다. 내 몸뚱이 이거 가짜다. 이것을 항상 인지해야 되고 돌아가신 분들이 저렇게 돌아가시고도 눈을 제대로 못 감고 내 자식이니 내 손지니 했었고 연연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여러분 꿈에 나와가지고 배고프다 밥 좀 주라 하는 소리도 요거 제대로 모르고 가서 그래. 돌아가신 직후에 77일째를 지내고 49제를 지내고 100제 해년마다 돌아오는 기년제를 지내도 스님들을 대신해서 내 말이 영험 없는 것 같으니 스님들이 해주시오 하고 절에 와서 정성껏 음식 차려놓고 염불하는 그 내용들이 다른 거 아니야 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이것이 진짜로 충성해야 될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보리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리심을 먼저 각성을 해야 돼. 제사를 모시는 분이나 제사밥을 받아 잡수는 오늘 모든 영가들이나 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 깨닫지 못하고 지난 49일 동안 금년에도 7~7번을 논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죄를 모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오늘 마지막에 내가 와서 또 얘기해도 또 못 알아들으면 내년에 또 올 거야? 대접하는 사람이 제대로 모르고 대접하니까 받아먹은 사람이 모르는 건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각성해야 될 부분 같아, 이건. 에? 여러분이 보리심을 내야 돼. 아, 이제부터라도 이거 내가 진짜 몸뚱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그런 마음 자세로 조상들을 모시고 제도 모시고 차례도 지내야 되라 했는데 말이야. 이게 진정한 천도제의 마음가짐이다 이런 얘기. 그것은 이것이 이치적으로 따져도 아 아까 말하는 오온이다 다섯 가지 무대기인데 이것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이 잠깐 가합 억지로 조건에 의해서 합쳐져 가지고 머시매 노릇하고 여자 노릇하고 엄마 노릇하고 아빠 노릇했던 거니까. 때에 되면은 지가 다 알아서 가버리는데 거기에 슬프다고 서운하다고 울고 불고 그것도 웃을 일이지. 그게 몰라서 하는 짓이란 말이야. 그게 돌아가시거든 아이고 억지로 연극하고 사신이라고 고생했어. 이제는 훨훨 자유롭게 자기의 본자성 찾아가시오. 춤을 춰야지. 사람 죽는다고 왜 우느냔 말이야. 그걸 그냥 쪼물락 쪼물락 산 사람 위주에서 칠공에 무슨 솜을 맞고 어쩌고 한다고 그 짓도 하지 마라 하는데 억지로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영가고 죄를 모시는 복이고 다 이렇게 보리심을 각성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내가 이라고 보니까 제자의 정성이 필요해요. 정성. 제사 모셔주는 우리 모든 제자들의 정성. 정성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큰 정성일까? 첫째, 아까 말한 부처님이 이 세상은 이렇더라. 너희들 몸뚱이도 가짜로 잠깐 얽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 신심이 첫째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 몸뚱이와 내 마음가짐을 아주 깨끗이 청정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정성의 우선은 청정이다. 청정이 무엇이냐? 깨끗한 거. 청정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요런 깊은 뜻이 있어.
내 신구의 삼업이에 허물이 없이 하는 것이 청정이다. 내 몸과 내 말과 내 생각들이 이것이 허물이 없어야 돼. 말로 맨날 남 흉보는 허물이나 또는 몸뚱이로 해서는 안 될 짓에 덥석덥석 저지르고 다닌 거나 남이 모른다고 내 생각 알까 보냐 해서 속으로 오만 사람 모함하고 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첫째 청정해야 된다 이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청정행, 나중에 행이라고 하는 행자가 있는데 청정행이라고 할 때 그 행자는 심기원이라 마음에서 원이 일어나야 돼. 원을 일으켜야 돼. 그게 행위야. 청정한 행이라 신구의 삼업으로 허물없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깨끗이 몸도 깨끗이 목욕 제기하고 차례 모실 때 생각도 해서는 안 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자식이란 도리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모시는데 따지고 보면 부모님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놔놓고 나를 돌봐주기를 제대로 했어. 나무 자식만큼 잘 먹여줬어. 제사 모시는데 이런 생각이나 혼자 했었고 이런 행위, 이게 마음 씀씀이도 다 행위란 말이야. 이런 행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청정행위 있어야 돼. 여러분이 아까 보리심을 내고 각성할 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 몸뚱이를 위해서 평생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무슨 깨달음이 오냐? 원래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나 여러분의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성짜리 마음 본래짜리는 그 본래짜리는 다 똑같아. 그 똑같은 그 자리를 법신지라 그래가지고 근본자리를 법신 보신하는 부처님 삼법신 중에 바탕자리를 말하는 비로자나 법신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기본자리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 같이 물거품이 생기기도 하고 번개불이 생기기도 해서 산도 되고 들도 되고 사람도 되고 고양이도 되는 것들은 기본 그 법신지라고 하는 그 기본이 그 조건에 따라서 변화된 것들이요. 그러니까 운용이라고 작용이라고. 똑같은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은 건데 그것이 부처님은 부처님 쪽으로 작용을 했고 나는 나 쪽으로 작용을 하고 여러분 여러분 쪽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용의 모양만 보고 암흑에 암흑에 암흑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으로 이 껍데기 벗고 나면 다 똑같아. 잘난 놈, 못난 놈, 목욕탕에서 깨벗고 물에 들어간 거면 다 똑같듯이 그렇단 말이야. 뭘로 그냥 아무리 비싼 옷으로 입혀놓고 치장을 해놓으니까 밖에 나오면 또 이놈 다르고 저놈 다르고 그럴 뿐이지 홀랑 벗고 들어가면 다 똑같았던 거야. 쓸데없는 데다가 정력 소비하고 돈 퍼드리고 남은 화장품 5만 원짜리만 해도 얼굴 피부 좋고 하더만 50만 원짜리도 모자라서 100만 원도 넘게 한다가 돼? 어디 내 쓰는 화장품은 최소한 70만 원 이상 되는 거 쓴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몇 개 쓰고 있으면서 지금 창피하니까 말하는. 남한테 말도 못할 창피할 짓을 왜 하고 다녀? 에? 그거 가지고 손지 사탕이나 좀 더 사주지. 그래도 이맘때 되니까 다 똑같아졌잖아. 늙으니까 흰머리 나고 얼굴 쭈글쭈글하고. 무엇을 발른들 그거 쭈그릴 것이 안 쭈그러지고 하나? 돈 들여서 억지로 쭈그러진 거 폈싼 사람들 얼굴 봐 고약하게 생겼더구만. 오늘 여기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만. 이렇게 깨끗해야지. 이게 청정이란 말이야. 이게 청정. 마음도 이런 청정행을 해야 돼. 자, 제사 모셔진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청정하려면 아까와 같은 이 세상의 이치, 진리를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다 진짜 모습이 아니다. 거기에 속지 말자. 남이 나보고 어쩌면 그렇게 나이를 거꾸로 잡사요, 이뻐요 하는 소리도 다 나 들으라고 그냥 거짓말이다. 이런 줄 알으란 말이요.
거기에 깨춤 쳐서 비싼 정신값 내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누구한테 이때까지 70, 80 살면서 그 소리에 쏟고 살았지. 조석으로 밥 얻음, 따뜻한 밥 얻어 먹으려고 늙어서도 영감님이 당신은 애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뻐. 그래서 내가 장가 잘 갔지. 이 소리 쏟아서 지금도 밥 해주고 그러잖아. 다 속에 없는 소리. 본인이 거짓말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말이 진짜인지도 모르고 막 해요. 습관돼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눈치가 있잖아요. 저게 진짜 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러면서도 귀 발린 소리, 입 발린 소리 귀에다 했으면은 또 넘어가. 습이 성성이라 내 성격은 나는 이래자. 그 성격이 형성된 그 과정이 습관에서 생기는 거예요. 습관에서. 죽을 때 되면은 변한다 그러는데 죽을 때 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참 걱정이 많고 죽을 때 되면 변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옳은 것을 보면은 그동안에 실천할 용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일 죽을 건데 하면서 하루 저녁이라도 용기를 내서 변화가 돼가지고 가란 말이야. 변화하지 못하고 그럴 용기 없어서 그냥 가가지고 후손들이 나중에 그렇게 가셨으니 우리 정성을 다시 바쳐서 이렇게 오늘 차례를 모시니까 잘 잡수고 이제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가십시오 하는 것을 딱 번거롭게 했단 말이에요. 가는 사람 알고 갔고 보내는 사람 알고 보냈으면 이런 구차한 짓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이 날 더운데 여기까지 버스 타고 뭐 타고 그렇게 올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다수는 내 부모, 내 조상 천도하러 온 것보다도 내 동료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 이런 모두들을 위해서 지금 힘을 합쳐서 도와주려고 같이 염불해 주고 기도해 주려고 그러고 왔지요? 예, 그런 줄은 내가 아니까. 그 다음에 자기 성성도 정성인데 우리 힘이 아무리 중생이 많이 모여서 한 사람보다 열 사람이 힘이 좋고 좋지만은 그래도 모자라. 그래서 정말로 힘이 천하 장사인 부처님과 보살들의 위실력을, 가피력을 빌려야 돼. 불보살님의 가피. 우리는 이렇게 최대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성으로 정말로 금년 우란분전 이후에는 과거에 제도받지 못한 우리 조상들은 없을지어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차례를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모자랍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리고 우리를 어느 곳, 어느 때라도 부르면 와서 도와주신다는 보살님이시여. 오늘 전라북도 불교 해관에 부처님 모시고 힘을 또 받자옵니다. 오늘 또 좀 보태주십시오. 가피. 더 보태준다, 더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더해주는 힘을 입어서 조금 모자라서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극락 못 간 우리 영가들 힘차게 치고 올라가도록 도와주소서. 이게 가피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과 보살님은 그 가피력을 오늘 우란분절 제 지내는 데만 해도 수천, 수만, 수백만인데 그 어른들은 능력이 얼만큼 많아가지고 그 능력을 모두에게 똑같이 똑같은 힘으로 밀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부처님은 지금 옆에서 부처님, 부처님 했지만 나는 부르지도 않았고 나는 관세음보살만 했고 나는 아미타불만 했는데 하는 사람들 부처님은 이 모든 힘과 능력과 베푸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가피를 주시는 부처님의 능력은 본원력, 그래. 근본본자에 소원할 때 원자에다 힘력이야. 부처님은 본원력으로 해줘. 당연히 보살님은.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고 하는 분들,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아미타불이고 하는 부처님,
본원력으로 모든 이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 힘을 필요로 하고 의지하려고 할 적에는 얼마든지 내 이름을 부르고 원해라. 내 생각을 해라. 염불. 그러면 나는 어느 때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 가서 내 모든 힘을 보태주리라. 네 정성껏 하는 것만큼. 그게 본원력인데 그거는 저절로 나온다는 힘이야. 저절로. 왜 저절로 나올까? 부처님은 이라고 생각만 하는데 부처님이 애초에 부처님이 될 때 되려고 마음을 초발심할 적에 뭔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부처야가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어. 왜? 아니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능력 있고 힘 있으면은 모든 이들을 다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갖추는 꼭지점이 부처자리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부처된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 부처님들이 부처되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뭐야? 애초에 부처님 되면은 무엇을 해야지 했던 그 원력이 본원력이라. 그러니까 그 본원력대로 활동을 해. 그래서 애로움을 달래는 독수공방하는 사람한테 트로트 가수가 돼서 노래도 불러주고 임영웅이쯤 되면 큰 보살이지. 송가인이쯤 돼도 큰 보살이고 그 팬이 얼마나 많아. 부처님같이 모시잖아 그 사람들이. 그게 부처님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 아까 노래들이 눈물 나올 뻔했는데 우리 바람일 합창단 얼마나 부처님 간세음보살 같잖아.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 그런 능력을 갖춰서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어느 때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가가지고 자기가 기부하는 거야. 보시하는 거야. 이게 부처님의 원력으로 행하는 모습들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살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필요한 거야. 여기에 잠깐 요 조건을 하나 달자면 여기 하나 있어. 감응. 느낌이 있는 자에게 응해준다 그래서 응감이라고 그래. 부처님 보살님은 응해주는 쪽이고 우리는 그런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처님 영향력과 보살의 영향력을 느끼고 바라는 거야. 그게 감이야. 느낄 감자. 그런 느낌이 내 가슴에 있는 한은 내 가슴에 모든 부처님 보살님들이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그런데 개코도 힘도 없으면서 내는 내가 최고다. 부처님이 어디서 내가 최고지? 간세음보살이 어디서 내가 최고지? 그동안에 그러고 살았지요? 남이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는 줄 아는 줄 모르는 줄 알지만 여기 앉아도 다 보여요. 네. 그런 감이 최소한 있어야 돼. 때가 되면 내가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은 부처님 가족이다 할 수 있는 분. 뜨거운 물이 그냥 갑자기 돼가지고 아이고 뜨거 할 때 입에서 아이고 엄마야. 소리보다 아이고 부처님 이 소리가 입에 뱄다든가 아이고 간세음보살 엄마 아버지 부를 때보다 먼저 부처님 이름이 입에서 먼저 나왔다. 그런 사람은 부처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불지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 정도 됐어? 아직 멀었어? 아마 반수는 그 정도 된 것 같아. 우리가 마주보고 산 세월이 언젠데. 그 정도는. 그게 불태전지라. 앞으로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 소리는 뭐냐? 어디다 내놔도 내 입은 부처님이고 내 생각은 부처님인 거예요. 문 앞에서 교회 가면은 심심한데 노래 불러주고 재밌어요 같이 갑시다라고 아무리 열불나게
찬송가를 불러서 유혹을 해도 아이고 감사하요 하고 마음은 꿋꿋이 변함없는 불태전의 마음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천하 없이 뜨거워도 관세음보살, 무서워도 아이고 관세음보살. 몸과 마음이, 생각이 항상 부처님하고 같이 하면은 어느 때라도 부처님 명호를 부르게 되고, 그 순간 여러분이 쉽게 시험해 볼 거야. 기운 없어 낮잠 자다 가에 눌렀는데 몸을 꼼짝 못할 때 관세음보살 여의를 악물고 힘있게 한번 불러봐. 에? 처음에는 입도 안 움직일 거예요. 가에 눌릴 때만 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도 가에가 풀려. 그런 정도로 영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한순간도 내 곁에서 부처님 영향력, 본원력, 가피력이 나에게 벗어난 적이 없어. 내 정신에, 내 가슴에 부처님 명호가 있고 관세음보살의 뜻이 있다면 항상 24시 그분들의 눈과 귀가 나를 살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피력이고, 그 가피력은 부처님이 돼버리면 자연히 근본 원력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에게 영향이 미쳐진다. 그런 부처님의 힘을 여러분이 필요로 해야 안 되겠어? 에? 외면하지 말고 제사 모실 때 조금 있다가 정성을, 오늘 아침에 아까 말하는 제자의 정성, 청정한 몸, 아침에 요즘은 뭐 더워서 하지 말라게도 다 하고 오셨겠지. 목욕제게 다 하고 이렇게 와서 염불 했으니 그것은 어느 정도 그 정성은 이제 다 감화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좋아할 만한 얘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을 대신해서 같이 이 부처님의 말씀을 염불해 주고 좋은 경전,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고해 주는 법사, 스님들의 힘이 있어야 돼. 이것은 법사의 기도력이라 내가 이렇게 말해. 법사의 기도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중간에 일로왕이 돼야 돼. 여러분의 안내자가 돼. 가이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요런 건 요렇게 하시오. 이럴 때 잔 올리시오. 이럴 때 숟갈 올리시오. 이런 가이드가 돼야 돼, 스님들이. 그 법사는 또 어떤 힘이 있느냐? 첫째, 법사가 또 자격 있는 법사가 해야 힘이 또 좋지? 법사의 조건이 있어? 내가 우리 화엄경 법문 들은 사람은 열 차례도 더 들었을 거야. 법사란 이런 정도 능력을 갖춰야 돼. 수시로 부처님 방에 들라들 수 있어야 되고, 부처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속뜻인 세상의 이치, 세상의 모든 제법은 공하다, 일체법은 공하니라 하는 부처님의 말씀의 속뜻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 공부를 한 사람이 법사예요. 그 부처님 방을 수시로 출입한다는 건 뭐냐? 부처님 모셔진 법당에만 출입한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 도움이 필요한 중생들의 가슴 속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그 가슴 속에서도 오만 마음가지, 천가지, 만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자비심 속을 파고들어라. 사람 마음 중에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자비심도 있고 그러잖아요. 탐심도 있고. 그 중에 자비심을 파고들어가.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자비심을 살짝 풍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말귀를 쉽게 알아들고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시고 속임말을 할 줄 알지. 그 자비심에 파고드는 것을 열애의 방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열애의 옷은 부처님 옷을 입어라. 소위 이게 부처님 옷이야. 그런데 이 옷이 속 의미로 보면 무슨 뜻이 있느냐. 인욕의 뜻이 있어. 인욕. 열애의 옷은 인욕이라. 스님들이 머리 깎고 일하고 살면서 이 회색 먹물옷 입고 가사를 이렇게 수해 놓으면요, 가사 수하고 이 삭발하고 이 먹물옷 입고 어디 술집 가서 술 먹은 스님들 봤어? 없잖아. 최소한 이것은 인욕의 옷이야. 부처님의 옷이야.
상사병 걸린 사람요. 부처님 가사 덮어놓으면 상사병도 나사. 이것은 억지로도 인욕할 수밖에 없는 옷이요. 이런 정도로 평생에 살았어. 그래서 법사의 법력에 힘이 되는 거예요. 상사병은 나사 준 적도 있어요. 내가 이 가사로. 요즘은 상사병 없대. 그냥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버리니까. 한 가지 특이한 게 상사병을 없앴더니 내가 내 상사병을 없앴더니 무슨 큰 상사병이 하나 또 생겼어. 그것은 영원히 치유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는 싹 없어졌어. 세상 사람에 빠지는 상사병을 없애고 말았더니 부처님하고 당신 아니면은 내가 시집장가를 못 가고 영원히 같이 살겠소 하는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한참 애먹었어. 지금은 홀가분해. 그런 멋진 상사병도 한번 걸려봐요. 아마 여러분은 모르면 몰라도 불태전이라는 지위에 들어오고부터 불치촌의 식구가 되고부터는 이 큰 상사병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허울만 벗고 나면 여러분 정말로 자유자재하다라고 하는 해탈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법사는 그런 인욕의 수행이 필요하고 그런 자비의 심중에서 난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세상은 이치가 이렇다. 너희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 그게 속지 마라. 진실된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 일체 제법은 공하다는 그 이치를 깨우쳐야 돼.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갖춰야 법사다. 여기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염불해 주고 지난 49일간 77제 우란분제 회향식을 하는 오늘까지 그 기도하는 스님들은 적어도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야. 그런 공부한 스님들을 믿고 여러분이 일심이 돼서 조금 후에 이제 차례 제사를 잘 모시면 극락세계 안 가고 버티고 싶어도 떠밀려서도 갈 수밖에 없어. 오늘 이후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 편한 잠 잘 수 있어. 그동안에 이러한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신앙심이라는 게 필요한 게 여러분이 신앙을 하고 있는 게 일종의 분류라는 게 종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종교인이라 종교인. 종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종자가 마루 종자, 마루 근본, 으뜸, 최고 이런 뜻이에요. 최고. 그래서 그 뒤에가 교자가 가르칠 교여. 최고로 으뜸가는 가르침이야. 그런 으뜸가는 가르침은 누구라야 감히 해줄 수 있겠어. 태초 이래로 부처님밖에 없어. 대각자. 큰 깨달음 밖에. 대충 뭐 암흑의 종교 성자, 암흑의 교주 누구 그러지만 오직 부처님밖에 없어. 이 세상의 이치를 확실히 대각해버리면 대각 한 분을 이름하여 번역해서 부처 그러고 그분이 사람 모습으로 보이니까 부처님 그런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 그래서 그 종교에 종사하는 역군, 그이들이 성직자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행해서 추종하는 신앙자들을 신도라고 그러고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어. 대신 이 종교인은 사명이 있어야 돼. 최고의 으뜸가는 가르침이라는 게 뭐야? 잘못되는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계획의 사명이 있는 거야, 계획. 쉽게 얘기하면 사회의 개혁을 종교가 해줘야 돼. 여기에 보면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이 지구촌 200여 개 나라가 넘는데
가장 종교 활동이 성하다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렇다면 종교의 사명은 뭐요? 사회의 개혁인데 사람이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잘 살게 되어진 분위기를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야 돼. 종교의 활동은 최고라고 하는데 국민의 자유로움과 사회의 변혁과 개혁이 뒤쳐져 있다가면은 각성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성직자들, 종교인들. 사회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종교활동의 성함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요, 유인물에 지금 해석하는 말이 없는데 생본무생이요 멸본무멸이라 생긴다나 태어난다는 거 원래 태어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다가는 건 이건 가짜로 잠깐 나온 거. 태어나지 않았기에 무멸이라 멸할 것도 없어. 생멸이 본래 이렇게 허망해. 그래서 생멸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원래 없던 거니까 없다가도 있는 것 같이 보나 이것은 실상이 아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여여하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여기에서 실상상주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머물고 있다. 모령아 이 말은 여 대령이라고 하는 제사 모실 때 영가들을 불러놓고 영가에게 얘기해 주는 법사의 얘기란 말이야. 모령 암흑의 영가야. 오늘 우란분절에 여기 모셔진 모든 일체 영가들이여.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유해 주는 복인들이여. 생멸이 없다는 이 한마디를 제대로 알아듣는가? 이 말이야. 환해득 하는 말은. 알아들으란 말이야. 여러분 다 알아들었지요? 여러분이 알아들었으면 저 선조들도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부왕은 현행이라 부왕 굽혀서 살펴보고 고개 쳐들고 살펴봐. 저도 왕면이라 그래서 고개 숙이고 찾아보고 하늘 좌우로 살펴보는 거 앙면. 부왕은 현행 찾고 찾아봐도 숨어서 현현하다 어디 아득하니 있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배지를 찾을 수가 없어. 시청, 보고 듣는데 분명히 역력하게 있어. 찾아보면 없는 것 같은데 보이는데 들리는데 역력히 존재하더라. 만일에 알아듣는다면 몰록 법신이 아까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자성이나 우리 중생의 자성, 그대들의 제자들의 자성, 영가의 자성들이 원래 이 법신자리는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몰록 깨달아서 알아듣는다면 영식이여 영원히 배고프고 허기진 걸 면할 것이요. 영가들이 항상 여기서 지은 죄값 치룬이라고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사 때 보태주고 했던 것들이요. 갚고도 모자래가지고 항상 밥 얻어먹을 미천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허기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산이고 어디고 고목나무이고 으쓱한데 깜깜한데 있다가 속 없이 자제력 여건 저 무당이나 뭐에 그냥 솔깃해서 거기서 밥 한 그릇 대접받고 거기에 그냥 밥값 해준이라고 살아서도 모르는 거 아는 척하고 알아듣는 소리 해주는 거예요. 그 무당은 그것도 좋은 얘기라고 일러주고 그거 가지고 또 밥 먹고 살고 그래. 그게 얼마나 안쓰러워. 그런데 요런 거 알아채고 살아생겨도 이 몸뚱이 진짜라고 가진 짓 다 했는데 이제라도 이것을 깨우쳐가지고 이 여기에 쏟았던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공부하는 데에다가 쏟아가지고 세상이 이렇다라는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이제부터는 배고플 일이 없어. 세상의 이치를 혼이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멸기여라. 만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거든 또 한 가지 있다. 부처님의 가피력, 실력을 의지해라. 아까 얘기한 대로 장법까지 할 때 장법은 의식과 격식을 말하는데 법다이 부처님의 가피력을 탁 아까 법사님을 이렇게 비롯해서 인도한 대로 가이드한 대로 딱 차례 올리고 격식에 맞게 차려놓고
이렇게 제도 올리라 하는 것이 이게 장법과 아지요. 에? 가피를 이라고 진열한 말이지. 자, 그게 맞게 부차 향단, 이 향기로운 법단에 탁 차려놨잖아요. 지금 잘 차려놨네. 오늘 보니 화려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더라. 그런 게 밋밋하게 차린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어디 갔대요? 이거 칭찬해 줄 때 못 듣네. 잘 차렸어. 이게 향단, 향기로운 법단을 잘 차려놨으니 여기에 부임하셔 오셔서 수화묘공이라 이 공양을 받으소서. 묘자를 하나 넣어서 보통 공양이 아니야. 묘왕 공양이 어떤 공양이냐? 저 중양 세계에 있는 향적 부처님 음식이란 말이야. 지난달에 들었지요? 여기서 42급 올라가면은 2억급 올라가면은 향, 저 중양 세계 향기로 깨닫고 향기로 먹고 살고 향기로 도통하는 세계가 있다고. 거기 부처님 이름이 향적이야. 그 향적 부처님이 밥 한 숟갈 남겨놓은 거 그거 5만 중생이 다 먹고도 남음이 있어. 그 법을 먹으면 암도 낫고 병도 낫고 지옥 가는 중생이 가기 전에 그 한 숟갈 얻어먹으면 극락으로 방향을 바꾸고다 그런 밥이란 말이야. 그런 공양을 잘 차려놨다 해서 그래서 묘할 묘자 묘공이라. 그런 공양 받아 잡숫고 증오 무생하소서. 무생이란 말이 아까 그거야. 생멸이 없는 법인 깨달음을 얻어라. 무생법인을 증오하소서 이 말이야. 그 무생자가 무생법인이라고 큰 무상심심미묘법이라고 하는 진리 무생법인은 그런 무생법인을 깨달아라. 공부의 꼭지점이란 말이야. 그게 결국은 그 무생법인이라는 게 생멸이 없는 법이야. 생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그 생멸법으로 인해서 너, 나 갈라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멸이 없는 원래법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상대할 일이 하나도 없어. 누가 여기다 대고 내 흉을 보거나 내 여기다 대고 칭찬을 하거나 거기에 깨춤칠 이유리 하나도 없다고. 내 눈과 귀를 적어도 그런 정도는 단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한때는 그랬지만 한때는 그냥 칭찬하면 좋아하고 욕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얼굴 붉히고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사람 상대하고 산 사람들은 그래 내 흉을 보든 내 흉을 봐도 네가 잘못 알 수 있고 나를 칭찬한다 해도 네가 나를 어떻게 다 알겠느냐 그러려니 하고 에이? 그 정도는 다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12시가 돼서 배가 고플 때 됐는데도 동요를 안 하고 아까 밤까지만 하라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래 했네. 근데 뭐 노래하고 어쩌고 하니까 한 40분 지나버렸대? 내 잘못이 아닌가? 내년에 다시 오는 우란분절은 새로 잘못 세상을 벗어난 중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기도를 해주는 각오로 오늘 마지막에 잠시 남은 30분 시식 시간에 아까 말한 것을 잘 기억해서 내 정성과 부처님의 가피력과 법사의 일로에 따라서 최대한 내 조상만이 아니고 똑같이 일심으로 간세음보살 할 때 간세음보살하고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무아미타불 하고 요런 흔들 때마다 따서 하시란 말이지. 거기다가 이때까지 내가 쏟아부은 축적해나고 한번 써먹으려고 했던 내 보이지 않는 공덕을 여기다 오늘 싹 털어서 풀어놓고 가면은 홀가분에게 털고 가면 저 신발 신을 때 그 공덕의 두 배 이상 다시 싹 부처님이 채워준다고. 해탈하소서.